하이 여러분들, 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때 숲속에서 죽어가던 아기 다람쥐를 구출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바로 아쿠아가든에 또 방문을 하려고 갑자기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다람쥐 하면은 연상되는 열매는 바로 도토리입니다. 근데 이 도토리를 왜 그렇게 좋아할까? 그냥 먹으면 굉장히 쓴맛이 나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꾸미가 잘 있는지 볼 겸해서 겸사겸사 도토리도 쳐보고 꾸미를 한번 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토리가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까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기릿! 올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푸르르구만. 아 이게 진짜 이뻐요. 왔다. 물고기 키울 때 우렁이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끼가 있는데 이끼를 이런 우렁이 애들이 다 먹어주는 제초 역할을 해주거든요. 와 얘는 볼 때마다 그냥 영물이네. 특이합니다. 우리 꾸미 보러 가야지. 꾸미야. 오호호호. 바로 우와. 야 사육장 기가 막히다. 꾸미의 사육장입니다. 제 키보다 높은 그런 유리 어항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꾸미 어디 갔니? 우선 대표님 기다리는 겸 한번 둘러봅시다. 와 여기도 바뀌었네. 와 유리 어항 크기 보세요. 이 어항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신이 좀 지쳐 있는 분들에게는 이 관상하면서 이제 물멍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와 이게 닥터피쉬가 있었구나.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아이고 내 손 깔끔한데 이렇게 일부러 영상 찍느라고 모여주는 거구나. 어휴 느낌 봐봐. 아유 유튜브 잘 잡아주네. 아유 삼촌 손 깨끗한 거 어떻게 알고. 아 여러분들 여쭤보니까 꾸미가 이제 나올 건데 꾸미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꾸미가 진짜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발견해서 도와주고 키워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조금 자기한테 이제 이롭다는 걸 착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다람쥐는 여러분들 야생에서 잡으려고 하면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 잡아서 길러야지 이러신 분들 있을 텐데 진짜 절대 못 잡습니다. 물고기 비워가지고 너무 귀여워. 나한테 왜 안 와. 아이고 왔어요 여러분. 아이고 꾸미 작가님 도와주세요. 와 뭐 손에 든 게 뭐예요? 이거 도토리요. 아 도토리. 다람쥐가 제일 좋아한다는 그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 도토리 선물하고 막 하는데 잘 먹나요? 도토리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얘 맛있는 게 많아서 그런가? 야, 토리 먹어봐. 옳지. 에잇!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도토리가 있어서 그런데 한번 쪼개가지고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오, 우와. 아, 안에가 이렇게 밤처럼 이렇게 돼 있네. 알맹이 한번 먹어보자. 꼬미야. 오, 먹는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수경예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정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소개도 안 시켜드리고 오자마자 지금 꾸미가 너무 잘 먹어져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 먹네 얘가. 근데 여러분들 이 도토리를 왜 다람쥐가 이렇게 좋아할까요?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씁쓸해가지고 보통은 도토리 무기나 도토리 가루 해가지고 먹잖아요. 다람쥐들 이걸 보통 많이 먹는데 혹시 작가님은 왜 도토리를 좋아하시는지 아시나요? 전 모르겠어요. 아시는데 얘가 도토리 잘 안 먹어. 입이 고급이어서 가보세요. 아 요거 그 두 명의 작가님들이 맨날 그 웜하고 귀뚜라미 그리고 햇 곡식들 네 그거 사람도 못 먹는 이런 샤인머스크. 아 이거 다 이게 꾸미를 위한 거예요 진짜로? 네, 다 꾸밀 거예요. 잘라줘. 못 들어 무거워. 공주네 공주야. 꾸미가 진짜 곤충은 엄청 좋아해요. 아 와, 아침에 네 마리 먹었는데. 아침에도 많이 먹었어요? 네. 꾸미야 너가 들고 먹어. 옳지. 아이고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토리는 한두 입 먹고 마는데 지금 이러면 그냥 주자마자 다 먹잖아요. 다람쥐 친구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바로 도토리 안에 있는 도토리벌레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도토리를 저장해두고 땅에 묻어 놓으면
그 벌레들이 거기 안에 산란하고 도토리 먹은 벌레들이 성장하면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도토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먹을 과일, 열매가 없어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주변의 도토리라든지 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걸 주로 먹어서 좋아하게 느껴지는 거지 도토리 안에 있는 벌레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도토리는 굉장히 단단한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기도 좋고 해서 도토리를 땅에 묻어놓고 동면 후에 봄에 일어나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고열량 열매 중 하나라고 해서 또 도토리를 선택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도토리뿐만 아니라 뭐 자시라든지 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얘네들은 실제로 잡식성이어서 작은 뭐 파충류, 양서류, 뭐 도마뱀, 뭐 뱀 다 잡아서 먹는 굉장히 용감한 동물 중 하나예요. 근데 대표님 이런 댓글이들 많았어요. 절대 방생하지 말라고. 네, 꾸미는 여기서 계속 보살펴 주실 거죠? 또 그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심히 고려해 봐야겠네요. 지금 일단 추우니까 네.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성작가님이 발견해가지고 조금만 케이지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좀 괜찮아지면 날 따뜻해지면 네. 방생해도 얘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살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오우. 입이 좀 무뎌가지고. 아, 그러니까 자연에 슈퍼미롱 없는데 그거 너 어떻게 찾아 먹으려고 그러냐. 그쵸.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방법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공유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꾸미가 아무래도 새끼 때부터 사람 손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얘를 살리려면 데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 하늘다람쥐가 우리나라에서 서식을 하는데 수명이 짧은 이유가 자연에서 뭐 딱정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등 껍질이 굉장히 단단한데 그런 거를 모조리 다 먹다 보니까 이제 장폐색으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꾸미는 그럴 걱정이 없겠는데요? 껍질을 뱉어버리네, 그냥. 자, 망가져서는 나중에 삼촌이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갈 테니까 여기 이모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우리 꾸미 그 저기 큰 집에 있었잖아요. 엄청 네. 집이 엄청 컸는데 왜 작은 데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굴에서 네. 머리만 내밀고 저는 얘 생각한다고 솜을 뜯어서 넣어줬거든요. 얘가 겨울잠을 준비하니까 네. 이제 솜을 갖고 들어가다가 이 발톱이 날카롭잖아요. 네. 발톱이 양쪽에 걸려가지고 올가미처럼 얘가 못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 다리가 묶여서 얼굴만 내밀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걸 우리가 이틀 만에 발견했어요. 다시 꺼내서 조그만 어에서 한 일주일째 케어하고 있는. 아, 좀 휴식기를 거치고 좀 회복되면은 네. 아, 사실 회복은 다 됐는데 네. 요즘 애교가 많아져서 작가님들 낙입니다. 네, 아유, 꾸미가 진짜 오래오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유, 너무 귀엽다. 일로 와봐, 삼촌한테 다시 와봐. 이제 온다. 아까 처음에 낯가리고 진짜 안 왔었는데. 아, 거기다 넣으면 자요? 아, 약간 그거다. 그 슈가 글라이더 이런 애들 포켓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일할 때 얘를 자기들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일을해요. 진짜 가만히 있네? 이러고 또 얘는 여기 자고. 잘 때 또 발톱 잘라줘. 아이고, 발톱도 잘라줘요? 안 자르면 못 다니더라고. 아이고야, 진짜 공주네, 공주. 아, 근데 진짜 좋아하나 봐. 이거를 지금 좋아하네, 얘가. 몸 비벼. 네. 아, 근데 꾸미가 지금 여러분들 성별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여자 같아요. 나중에 짝 맞춰서 진짜 새끼도 낳고 하면은 정말 정말 좋겠는데 꾸미가 갑자기 알고 보니 남자. 꿈이 진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 잘 봤습니다. 근데 댓글로 막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제가 작가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들이 도대체 뭘 하길래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냐고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혹시 작가님은 진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항 속에서 물속 풍경을 연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막 이것저것 재료 다 해가지고? 네, 돌이랑 나무랑 수초를 이용해서 네.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 아,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작가님이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해서 만드시는 거죠? 네네. 아, 대표님 저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걸요?
이제 이걸 아쿠아스케이핑이. 아, 네. 최근에는 이제 아쿠아스케이핑이 많이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과가 생겼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실습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학부생이에요? 네, 그냥 요즘에는 한 마이스터고들, 네, 고등학교들이, 네, 학과가 생기고 보통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업 시간이 있어요. 아, 아쿠아스케이핑이 뭐죠? 깜짝 질문. 근데 이거 실제로 직업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관심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뭐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업종에 대해서 대우가 되게 열악해요. 열악한데 아마 저희 직원들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수입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네, 실제로 작품도 엄청 훌륭한데,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와, 진짜 말로만 듣다가 가까이서 보니까는, 오, 진짜 대박인데요? 이게 어디서 그냥 업체에서 그냥 의뢰해가지고 만들어서 온 게 아니라, 아까 인터뷰했던 강수정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걸리셔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그날 한 2시간 만에. 아, 진짜로요? 네. 오, 이것도 진짜 잘 맞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유지 작가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약간 그거 같은데? 약간 동굴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이끼 수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지 작가님이 만드신 거고, 와,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왜 자꾸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아유, 이러니까는 이쁨을 받는구나. 아니, 일할 때도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일해요. 네, 작가님, 요거는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이건 매장에 있는, 네, 나무들로 다 이렇게 조금 조각들 짜집짓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와, 난 그 재료 줘도 나는 이렇게 못 만든다. 와, 이거 봐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대표님? 요거? 이거 그거잖아요. 코르코티브. 코르크. 아이고, 와, 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건 아마 코르크를 세팅한 사람은 우리 황 작가님밖에 없을 거예요. 작가님이 이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와. 코르크로 절벽을 표현했어요. 사실은 찌끄러기가 많이 남아서, 네, 찌끄러기 처리하는 거예요. 잔반 처리하듯이요? 근데 이것도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 판매하시는 거죠? 판매하죠. 이번 주에, 네, 황 작가님 어항만 판매된 게 한 2천만 원 좀 넘을 거예요. 진짜요? 이번 주에 황 작가님 혼자 한 거. 와, 역시 금손이십니다. 와. Hello,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네, 저도 여기까지 보기 못해요. 네. 아, 지금 해외에서 배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쿠아스케이핑 지금 배우는 중이래요. 근데 작가님은 어떻게 여기서 일하시게 되신 거예요? 카페 바리스타에서 일을 하다가 대표님이 스카우트 제안? 네. 아, 스카우트 제안인가요? 네. 이쪽은 일을 안 해도 돼요. 아, 안 해도 된다고요? 사실은, 네, 자기 나오고 싶은 날만 나와서 일을 하는데, 네, 성격이 너무 차분하고 예술적인 감각도 좀 보여가지고, 아, 한 석 달을 졸랐어요. 아, 진짜요? 한번 해보자고.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미술 전공을 했더라고요. 오, 딱 맞아 떨어졌네요. 아, 근데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근데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런 명칭이 원래 없었죠. 예, 예. 최근 이런 사업들이 좀 주목되면서 이거를 우리가 수경 예술 작가라 그래요. 뭐 말 그대로 수경, 물속 풍경을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들 수경 예술 작가라고 하고, 저희가 최근에는 사실은 수경 예술 작품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조경 공사,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디자인을 잡아야 되고 스케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기 뭐 보시면 저기 스케치도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작업들을 제 옆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죠. 아하. 그래서 지금 뭐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요, 즐겁게. 아하.